토지 27회입니다. 선바람 난 계집매미가 날씨는 와이래 싱숭생숭하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짱하더만은 날씨도 참말 못 믿겄네. 세상 만사 믿을 게 어디 있노? 철석 같은 사람의 마음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찌 하늘을 믿을 기든고? 사시절에다가 시시로 변하는 게 세월 아니든가베. 손객들의 객적은 말을 귓가에 흘려들으며 윤보는 배전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오래간만에 돌아와 보니 시시로 변하는 게 세월이라 하지만은 산천은 예나 마찬가지로 좋구마. 이 좋은 고장을 버리고 내 참 많이도 떠돌아 댕겼구나.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며 내 갈 곳이 어딘지 모르겄다. 어디기는 어디랴. 그야 결국에는 저승이겄지. 죽는 날까지. 이 강변에 앉아서 낚싯줄이나 내려놓고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한번 살아볼까? 남이야 북을 치든 나팔을 불든 조용히 한번 살아볼까? 흥, 그렇게 못 살 것도 없지. 살다가 굶을 밤이면 들어눕어서 눈 감으면 그만 읽히고. 세상에 나같이 홀가분한 놈이 어디 또 있을라고. 울어질 계집 자식도 없고 남기놓고 떠나는 서름도 없이 읽히고. 허참. 천지에 만물 어느 것 하나 맹이 없는 거는 없음 법인데 맹이 있고 보면 죽을 날도 있기 마련 아니가? 강포수. 윤보 옆구리를 찌르며 누군가가 불렀다. 뭐라고? 사내가 무한 적은 듯씩 웃고 있다. 앞면이 있는 윗마을의 농부다. 날 불렀소? 그기. 건성으로 곰방대를 빨다가 윤보는 눈을 부릅뜬다. 노상 개기름이 흘렀는데 지금은 살갗이 말라서 꺼실꺼실해진 얼굴이다. 눈에 맹태껍데기를 붙이는갑다. 와, 내가 강포수고. 허허, 어쩌다 보니께 내가 실수했나베. 탕수국 먹을 나이도 아닌데 함부로 남의 성을 가라? 강포수하고 곰보 목수하고는 어쩐 일인지 늘 헷갈리노마. 포수하고 목수하고? 하긴. 포수 숫자하고 목수 숫자하고 같긴 같구마. 허허. 농부는 싱겁게 웃는다. 사주 팔자도 좀 비슷한 데가 있긴 있지. 만년 총각의 뜨내기 신세도 같고. 다른 농부 하나가 놀려댄다. 지랄하네. 인물이사 털보라서 그렇지 곰보도 아니고 강포수가 잘난 편이제. 그 대신 강포수 그 자석은 돌대가리니께. 아따, 그러면 곰보 목수 머리는 미용 숭어리요? 강포수를 명포수라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곰보 목수 보고 명목수라 하는 소리는 못 들어봤구마. 우찌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 넓은 줄을 알고 총구석에서 두칸 오두막이나 짓고 사는 너거들이 처마마다 풍경 달고 육간 대정은 명견바닥 걷고 빈벽 사창에 벼로 천지 기와 요초가 우거진 그런 재해집 기경을 못했으니 죄 없는 짐승이나 지기는 포수놈하고는 근본부터 다르지러. 죄 없는 나무 밤낮 썰어대는 사람은 누군고? 이번에는 머리칼이 성근 농부의 말이었다. 하하, 그러나 저러나 강포수 못 본 지도 한 10년 되는가베. 한 10년? 그렇게 되나? 오간에서 놓은 그 종년 아아를 안고 간 뒤부터는 가물치 콧구멍이라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으니께. 어디가 죽었을 끼구마. 그것은 모를 일이고 그런 아아를 데려가시니께 근본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사는 기지. 망고의 싱거운 일이제. 쓸데없는 짓이라. 우리 새끼는 물러가더라고. 애미애비가 세린 죄인인데 그거를 키우서 무신 수덕만덕 불기라고. 그것도 모를 일이구마. 강포수 자식인지 누가 아나? 아니거만은 절대로 그거는 아니라니. 칠성이 씨라는 거는 천하에 다 아는 일 아니건데? 하나님이나 알제? 허허, 참 칠성이 씨를 받기로 하고 그 무서운 일을 하기로 한 거 아니건데? 말짱 다 드러난 일을 가지고 우기놈아? 머리걸 성근 농부는 핏대를 세운다. 다른 농부가 거들었다. 강포수 씨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
그놈의 강포수 환장했지? 나무실을 벤 가시나를. 그것도 상전을 지기고 큰 칼 쓴 년에 멋이 어디가 좋아서 껍데기 거정 벗어감서 옥바라지를 했는지. 실개 빠진 놈. 실개 있는 놈도 별 수 없더라. 갈바 쥐새끼 같이 모두 야가 빠진 세상에 그 외골수가 얼마나 좋노? 두 분 좋았다가는 매구새끼 데려가서 키우겄다. 그런 거 키우봐야 나중에 우한덩이로구만은. 모두 똑똑해서 좋다. 밥풀하나 안 떨어지겄다. 서울 가서 한 자리씩 할 놈들인데 나라가 망했으니 억울코나. 구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는 이자 그만하고 말이 나시니께 그러는데. 강포수. 아니 아니지. 곰보 목수는 서울 일 갔다 카던데 언제 왔소? 언제 오기는 이자 오는 길이구마. 아니 이자 오는 길이라꼬? 그러면 연장 망태는 어디다 두고 빈손으로 오는고? 옆 바꾸어 묵었지? 연장 망태도 연장 망태지만은 행색은 와 그렇소? 서울서 이래심은 술찬이 벌어실긴데. 서울 다방골 기생이 깝대기를 벗기더마. 한양 천리길을 빌어먹어 오다 보니. 웃지도 않고 말하는 윤보. 배 안에 사람들이 모두 웃는다. 그러면 서울서 오는 길이라 함은 그곳 소식은 잘 알겠구마요? 알면 뭐하겠소? 난리가 나타카던데. 그놈은 난리야. 밤낮 나는 기고. 이 수삼년 동안 난리 안 났다는 얘기 들었소? 우리네 같은 상놈은 밥이나 쪄먹고 똥이나 싸면 되는 기요. 서울 남대문에서 외놈 군사하고 우리 군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카던데 그거 보았소? 보하시면 뭐하고 안 보하시면 뭐할라요? 그거 불만이실 끼니 말이오. 듣자 하니께 서울 사람들은 피난도 못 가고 구갱들 했다 카더마. 뭐라고? 참말로 참말로 밥 처먹고 똥만 싸는 번님네가 여기 있었구마. 이런 난세에 벼슬 치고도 높직한 벼슬 한자리 하는 데는 안성 맞춤이 걷고. 어디 우리 요상한 번님네 손이나 한번 잡아볼까? 얼핏 말뜻을 몰라 눈만 껌뻑이는 사내 손가락을 비틀어진 윤보는 힘껏 조인다. 사내는 비명을 지른다. 요런 것은 맛을 좀 배야. 뭐 불만해실 기라고? 기경을 했다고? 야 이놈의 자석아, 니놈 조상은 쪽발이가? 아니면 되놈이가? 와 남의 조상은 들먹이요. 야 이놈의 자석아, 천하 대적놈이라도 내 나라 백성을 외놈이 지긴다면 비가만 맴이 들긴데 맹세기 이 나라 군졸들이 사생 결판을 내는 마당에서 기경이라니? 불만했을 기라니? 야 이놈아, 어디 오광대 기경이 난 줄 알았더나? 호참, 인혁도 밥이나 처먹고 똥이나 싸라 해놓고서. 허허, 환장일세. 매를 보고 길을 묻지. 이 일곱 달도 못된 놈을 우찌하면 좋노? 기가 차서 윤보는 너털웃음을 웃는다. 아따, 바람 되게 불더만은 이자 좀 잘락하나?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모두 제 밥그릇 작은 줄만 알았지. 한심스럽다, 한심스러봐. 웃음을 거둔 윤보는 강물을 향해 침을 뱉는다. 평사리에 내린 사람은 윤보 혼자였다. 천지개벽도 안 하고 내 안티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를 본게 반갑구마. 산천이야 말이 없지만은 간사스러운 사람보다야 낫지. 한잔하고 갈까? 영산댁 얼굴이나 한번 보고. 중얼거리며 발뿌리를 한번 내려다본 그는 발길을 마을 쪽으로 돌린다. 마을에 들어서면서부터 바람은 아주 자는 듯 싶다. 소달구지 하나가 드럭드럭 소리를 내며 내려온다. 채찍을 들고 소와 함께 걸어오는 사람은 영팔이다. 영팔아? 야? 나다. 아니, 윤보 형님 아니요? 서울서 지금 오는 길입니까? 그간 별일은 없었나? 야, 집안이사 뭐? 형님은 어찌 이렇게 몰라보겠습니까? 네, 신세기 말이 아니다. 그 말인가? 고생하시는가 봬요? 마, 그런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읍내 가는 길이가? 막달 오메가 무담시 하다가 영팔이 뒤돌아본다. 아니, 와 저렇노? 달구지 위에 아낙 한 사람이 누워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 여러 배로 부풀어 오른 밤벌레 같은 것이다. 부층으로 퉁퉁 부어오른 얼굴, 햇빛이 부셔 그랬는지 눈을 감고 있었으나 설사 떴다 하더라도 부기에 파묻혀 눈동자가 나타날 성 쉽지가 않다. 윤보의 시선을 느꼈는지 막달래는 신음소리를 낸다. 부담시 저렇게 부어서 이것저것 조약도 썼다 하는데 점점 더해가니께 우짜고십니까? 이팽이 형님 소를 빌리가지고 읍내 의원한테 가는 길입니다. 막다롬에 팽이 나는 거를 본께 살기가 편해진 모양이구마. 실없는 소리 마소. 남은 팽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무신 정에 그런 말을 하요. 죽기는 와 죽소. 이렇게는 몸이 짓던같이 부었는데 우찌 살겄소? 의원에게 간다고 갈아입은 듯 풀빨이 선 무명적삼 그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온다. 사람이 살락합은 뱅들 날도 있지. 마른 하늘도 울고 온유월에 우박도 내리는데 사람이라고 안 아플까? 하다가 윤보는 영팔에게 눈짓을 하며 어 가봐라. 야 좋은 일 한다. 이웃 사촌 아니가. 갔다 와서 만냅시다. 약 지을 돈이나 있나? 있는 값입니다. 달구지가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며 움직인다. 용이 있나? 윤보는 용이 집 마당에 들어섰다. 누구요? 부리방아를 찧던 임이 일손을 놓고 돌아본다. 목수하지 아니요? 아베 어디 갔나? 풀 베러 갔소. 니 어매는? 밭에 갔소. 서울서 오는 길입니까? 저기 눕고 홍이 아니가? 손가락을 입에 문 아이가 윤보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허 저놈이 시도 둑질은 못하더라고. 애비를 뺐었구나. 어디 한번 안아보자. 아니 다 큰 놈이 우네. 이 곰보아재가 무섭나? 울면서 윤보 얼굴을 눈여겨보던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온다. 아따 이놈의 자석. 애빌 닮아심은 용할낀데 어멜 닮았나? 와이리 영악하노? 하며 아이를 내려놓는다. 이미도 이자는 천여티가 잘잘 흐르는구나. 목숭아재는 볼 때마다 그런 말을 하요. 3년 전에도 그러더만은 그러면 3년 후에도 또 그러겠네. 여전히 낄낄 웃는다. 어미를 닮아 되바라지고 숙성하고 그리고 얼굴은 예쁜 편이다. 아는 와 올리노. 호박이랑 열무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오던 이민애가 소리를 빽 지른다. 목수 아재가 이쁘다고 안아준 게 그리 안 오요. 울면 달래지. 울고지 않게 말한다. 우짠 일입니까? 서울서 내려오는 길이요. 용이는 풀비로 갔다면서요. 야. 이민애가 윤보를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된 것은 월선이를 두둔한다는 오해 때문인데 그 밖에도 묘한 심리의 갈등이 있었다. 그의 이력은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홍이 엄이라는 위치는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었고 용이와 금슬이 좋다는 것도 아이를 내세우면 허세인 대로 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용이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절친한 사이인 윤보에게는 허세가 통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괴롭고 창피스럽고 비참한 일, 용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 잠자리의 비밀을 어쩌면 윤보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불쾌한 일이다. 요새 살기는 좀 어떻소? 담배를 피우며 윤보가 묻는다. 말도 마소. 갈수록 태산이요. 아닌 게 아니라 집안이 썰렁하구마. 썰렁할 밖에 더 있겠소? 남정네라는 사람이 남이 살림 사듯 하니께요. 뾰루퉁해서 말한다. 웃던 년은 팔자가 좋아서 잊고 묻고 걱정이 없인께 사내 생각이 나서 해도 질고 밤도 질다 하더만은 2년에 팔자 입에 단내가 나도록 곰뱅이가 썩도록 꿈쩍이도 살기라고 죽묻기가 난감하니 월선이를 두고 비앙을 친다. 윤보는 반들거리는 이민의 이마박을 쳐다볼 뿐 말이 없다. 기왕지사, 제 집은 그렇다 치더라도 귀한 자식 생각은 와 못하는고. 그 자식을 낳아준 사람은 누군데 그년이 아들만 낳았더라면 입이 열 개이시도 내가 말할 끼던가?
하기사, 무당년이 내질린 새끼가 몇상 들고 선용 봉사할 수 있실란가? 목구멍까지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는 평수의 불만을 용이 앞에서는 참아야 했던 불만을 쏟아놓는다. 남편은 두려우나 윤보는 길가 개똥만큼도 안 여기는 아망스러움. 한나 품팔이 목수 처지가 뭐겠나. 오죽하면 사모관대 한번 못 써본 몽달이겠느냐. 개딱지만한 오막살에서 죽어도 송장 치워줄 사람도 없는 주제. 맑게나 한다지만 그게 대순가 하는 생각에서다.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 못하면 안 되지. 윤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혼잣말같이 뇌었다. 이민애는 발끈한다. 올챙이쩍 생각 못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 내 지난날을 거기서도 오금을 거는 거요? 내 팔자치를 못한 거를 누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따갑디까? 이미 엄해도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게 좋을 끼고마. 신상에 해로우니께. 신상에 해로움은 더 우찌 해로울 낀고? 지금 내가 고대 광실에서 호강이라도 하고 있단 말인가? 개울에 가서 얼굴이나 좀 씻어볼까? 용이 오거들랑 요 앞 개울로 보내주소. 윤보는 곰방대를 두드려 재를 털어버리고 밖으로 나간다. 어이 시원쿠나. 가을도 저물어가는데 언제 바람이 불었던가 누리끼리한 숲은 잠잠하고 미련처럼 늦더위는 머물고 있다. 송아지가 매 하고 온다. 형님, 용이가 우짠 일이오? 애매하게 대꾸하며 발만 씻고 있다. 나무 그늘이 진 자갈밭에 엉덩이를 내린 용이는 윤보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본다. 아따, 오래간만에 발 씻어본다. 윤보는 자갈밭을 밟고 용이 곁으로 왔다. 용이 니도 많이 늙었구나. 몇 해만이제? 한 3, 4년 되실기요. 형님도 많이 늙었소. 객리소 고생이 많았던가 봬요. 인간 고해라카이. 고생 안 하고 우찌사노. 영산댁 집에나 갑시다. 아니다. 술은 저녁에나 하기로 하고. 동네 행편이나 좀 물어보자. 요새는 어떻노? 살기가 어떤고? 한도까지 다 왔지요. 니나 할 것 없이 딱하기로야 매 한 가지지만은 한조 처지가 앉을 때 설 데가 없이 됐소. 와? 최찬반댁 조신가 그 양반한테 밑배인 거는 형님도 아는 일 아니오? 하기야 그때 고방을 부시러 들어간 사람들도 차례차례 당할 거는 뻔한 일이오마는 우선 한조가 부치 묵던 땅을 뺏기소. 식구들은 살던 집에 놔두고 지는 뭐든지 해서 벌어묵었다고 읍내에 나가 있지만은 농사 짓던 놈이 장사를 하겠소. 나쁜 파리를 하겠소. 그 김서방댁네도 빈몸으로 쫓겨났지요. 읍내에서 떡장사를 하면서 그렁저렁 고생이 자심한 모양이오. 그래, 마을의 인심은 어떻노? 물으나 마나 아니겠소. 복판에서 행세만 살피고 있던 사람들이 이자는 속았다는 기요. 윤보는 자기 의견은 말하지 않고 김은장의 소식을 물었다. 그 양반도 딱하게 되었지요. 용이는 그간의 일을 이야기해준다. 용아, 네 보선 있거든 한 길에 돌아. 보선요? 그러면 집에 가입시다. 너가 집에는 안 갈란다. 와요, 어디 갈랍니까? 아무튼 시간에 여기 갔다 돌아. 그렇커소. 일어선 용이 길견으로 올라서는데 두만아비가 헐레벌레 달려온다. 용이는 두만아비를 보았을 때 비로소 윤보를 따라 서울에 간 두만이 생각이 났다. 유, 윤보, 거기 있나? 묻는 두만아비 입술이 허옇다. 야, 저기. 용이는 가고 두만아비는 허둥대며 윤보 곁에 다가간다. 허, 번개기불에 콩 구워 먹을 놈이 오는구나. 빤히 쳐다보며 윤보가 말했다. 언제 왔노? 지금 막 왔다. 그러면 두만이 놈은 숨 넘어가겄다. 그래, 우리 그놈은 어쩌고 자네 혼자 왔노? 허허, 발등에 불 떨어지나 와 이리 서두노? 혼자 왔시니 하는 말 아니가? 무슨 일 있었나?
나날이 무슨 일 없이 사람이 어찌 사는고? 우리 두만이가 그라면 아따 제기랄 밥잘 처먹고 일 잘하고 부전자잖아. 아 새끼가 야가 빠져서 날 따라 안 오는 거를 모가지를 끌고 오겄나? 그라면 지가 안 내려올락해서? 그래 일도 더 배우고 돈도 벌어서 올락하더라. 분명 아무 일 없지? 언제 내가 거짓말하더나? 두만아비는 겨우 마음이 놓이는 듯 시죽는다. 서울서는 난리가 났다카이 우째 근심이 안 되겄노? 빌어먹을 자서 그만 함께 내려올 일이지. 두만인 돈 벌어서 하루 이틀이면 오는 기차 타고 올 끼니께. 기차? 눈이 휘둥그레진다. 나같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걸어서 올놈은 아닌께? 그람은 있기는 어디 있는고? 마침 용이 버선과 집세기 한 켤리를 들고 왔기 때문에 두만아비는 윤보 대답을 못 듣는다. 나 김은장 댁에 갔다가 이팽이 너거 집에 갈 것이니 술이랑 밥이랑 걸게 차려놓고 알겄나? 그러지. 어서 다녀오게. 훌쩍 길견으로 올라가더니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윤보는 성큼성큼 걸어간다. 용이와 두만아비는 각기 다른 생각에 잠기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마을의 살림이 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 허덕이게 된 원인은 조준구의 과도한 수곡 강요에 있었고 희망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무기력해진 심리 상태에도 있었다. 상놈들이란 원래 기여하면 강아지 모양 기어오르려고 하고 채찍을 들어야 일을 하게 되는 소와 같아서 심히 다루어야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법이니라. 지서방을 보고 말하며 준구는 너털 웃음을 웃곤 했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산다. 무신 팔랭개비 재주를 지녔다고 살겄나? 윗마을의 윤서방이다. 못 살면 죽기밖에 더 아까. 같은 윗마을의 배서방이었다. 까놓고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모심살이보다 나을 게 뭐가 있노? 조상 대대로 그런 문서 없이도 아무 탈 없이 땅을 붙이는데 세법? 그게 조참판네 법 아니가? 요새 도장 찍는 게 시풍인 모양인데 나라를 팔아먹을 적에도 다섯 놈이 들어서 도장을 찍었다 하고 그놈들은 백성들 허락 없이 도적질해서 팔아먹은 기지만은 우리네사 내 몸뚱아리 팔아라 묵었는 기라. 몸뚱아리 팔아먹은 기나 진배 없지? 문서에다가 한분 약정을 했으면 나라도 고만인데 이내 같은 불쌍한 농사치기 정승은 늘어지고 팔자는 웅그러진다. 아무튼지간에 꼼짝 못하게 생기는 기라 약정된 수를 못 내면은 고가를 따져서 돈으로 내야 하고 그것도 못 내면은 장리빚 이자가 또 장리빚이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눈사람이 되고 그러고는 자손 만대까지 빚은 안고 넘어가는 기라. 그러면 일이 그쯤 돼야 심은 한분 버트업을 이리제 널름하니 지장은 찍어놓고 와 생배를 날른다요. 영산 때 겉으면 안 찍었을 기든가? 내 혼자 무신 재주로 버투어 보노? 대산 겉은 바울을 짝대기 하나 가지고 고을 기든가? 남정네들이 모두 단이 없어 그래라오. 이제는 늦었지? 그때 그만 그 숙련 때 그만 뽀싹 뿌리는 긴데. 윤서방 여기 누가 있는가 잘 보고 말어란께. 윤서방은 영파리를 힐끔 쳐다본다. 그때 고방 때리부실 때는 윤서방 어디 갔더란가? 허허, 오금 박는구마. 그때 어디 누가 일이 될줄 알았던가? 물은 건네봐야 깊이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그러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지 않더라고. 남이 살림 덮치는 인사가 자기들한테 인심 쓸 것이요? 임꺽정이라면 모를까? 이자는 뺄수 없구마. 벼락이나 한번 믿어보는 수밖에. 뭐 지금도 늦다고만 할 수도 없실기구마. 천천히 말하는 영파의 얼굴에 세 사람의 눈이 일시에 쏠린다. 윤보가 김은장 댁에 가서 대판으로 쌈을 했다 하는데 와 그랬시꼬? 배서방이 영파의 얼굴을 숨어보며 나직하게 입을 떼었다. 영파리는 말이 없고 대신 영산 댁이 의논이 맞아서 자주 드나든다고 안 합디요. 헌데 무신 쌈이란가? 뭐 들리는 말로는 내가 어찌 화적대로 떨어질까 보냐 함시로
김은장이 소리를 쳤다 하고 윤보는 자기 일심만 중히 여기는 양반님네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체면이 있지 굳디 날 장구라도 져야지 않겠느냐 했다두마. 이때 새로운 술꾼이 들어왔다. 두만합이다. 제 얘기 그만 하느라고 땅하고 딱 붙어버리시면 좋겠다. 영산 때 술 한 잔 더 주소. 윤서방이 역시 어색하게 침묵을 깬다. 그러면 세상 만사 끝장이지 뭐. 영팔아. 야, 한조 소식 듣나? 읍내서 진주로 갔다 카더만은 그뒤 일은 모르겠소. 처가에 갔구마. 그렇겠지요. 장사 미천이나 얻을 양으로. 아니면 어디 땅띠기 얻을 곳이나 있실까 싶어 갔겠지요. 그게 어디 쉽겄나. 그러긴 말이요. 아무튼 지간에 까놓고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뭐 슴사리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고. 윤서방이 목정을 다듬고 기껏 화제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까 하던 말의 되풀이다. 그러면 뭐 심사리하러 가라 뭐. 아, 남의 집 모심이라도 산다면 세경은 꼬박꼬박 나오지 않겠나? 하, 하모, 세경이사 이놈의 뼈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잔소리 할 거 없이 모심살로 가라 안 가나? 누가 잡는 사람이라도 있다 말가? 그놈의 원수, 식구들만 없다면야 내가 일하고 있을까? 벌써 떠났지? 그는 그런 뒤 최참판네 곱새도령이 아파 죽게 생겼는데 말 들은 께로 외귀신이 붙었다 놈아. 얼마 전에 외낙막신 신은 외놈하고 큰칼 찬 읍내 별순사 대장놈이 왔다 가지 않았던 게비여? 그놈의 외귀신 집은 잘 찾았구마. 암, 잘 찾았지. 외놈한테 빌붙은 집안이라야 물밥이라도 얻어먹지. 막걸리 한 잔에 짠김치 한 조각을 와삭와삭 씹어 먹은 뒤 두만아비는 일어서며 묻는다. 영팔이는 장에 안 갈 끼가? 장에 갈 일도 없고 집에나 가야겠소. 어떤 사람은 장애로 다 가노? 우리사 장길도 잊어버렸다. 참말로 이팽이 봉기한테는 시절이 좋구나. 깊은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배서방은 비꼰다. 내가 뭐 백석지기가 이백석지기가? 비양치고 접으면 얼마든지 쳐라. 백석지기나 되어 심은 너희들 심보 밤에 와서 불지르겄다. 기왕에 불지를 양이면 만석지기이지 그까지 백석지기 뭐할라꼬? 장에 간 두만아비는 어물전 앞에서 선이 시아버지 장서방을 만났다. 사돈, 장에 왔소? 두만아비가 먼저 아른 채 한다. 장갱이 불룩한 배를 쿡쿡 찔러보고 있던 장서방은 장대한 몸을 돌렸다. 사돈이요? 집안은 모두 평안하시오? 예, 사부인께서도 편안하시고요. 두만아비와 장서방은 장바닥에 서서 새삼스럽게 맞절을 한다. 제사장을 보러 왔더니 계기가 물이 나빠서 못 쓰겠구마. 그렇지요, 이맘때가. 일이 많으시니 그냥 갈릴 것이 아니라 한 잔씩 안 할라오? 제사장은 어쩌시고? 두만아비는 제 주머니 속을 따져보며 불안하게 말했다. 아따, 해가 저기 반공중에 떴는데 무신 걱정이오? 장서방은 내켜하지 않는 두만아비의 팔을 끌고 가다가 돌아본다. 이놈아야, 네 거기서 꼼짝 마라. 내 올 때까지 꼼짝 말고 거기 있거라이. 야, 비리갱이처럼 여인 머슴아이는 시트룸에서 대꾸한다. 만물이 다 비상값이라 조상 물 떠넣기도 어렵게 됐고 세상이나 편하다면 그래도 좋겠는데. 장서방 말을 귀전에 흘리며 두만아비는 주머니 돈 셈을 한다. 이틀 후 나룻배를 타는 두만아비와 영만이를 본 뒤 마을 사람들은 사흘 동안이나 그들의 모습을 마을에서 보지 못하였다. 심상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 부자가 집을 비우는 일이라곤 마을 사람들 기억에는 일찍이 없었다. 아줌마씨, 이팽이 어디 가십니까? 윤보는 일부러 찾아온 모양이다. 저 사돈댁에. 사돈댁에요? 뭐 하러 갔는 거요? 새 생신이고 또 두만이 때문에 의논 좀 할랐고. 두만이사 서울 안 있어. 장서방이 두만이 데려와서 장배라도 한채 모을라 갑디까? 아, 아니요, 무신.
하기사 배 모는 목수 집 짓는 목수 따로 있으니께 어린기 아직이사 무신 심술사납게 놀리려드는 윤보에게 고지식한 대꾸를 하는 툼만 내는 거의 울상이다. 마쳤소? 일어나 저러나 한데 집이 허술컸소? 아지마씨 혼자니께 말이오. 요새같이 분분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니 알겄소? 울상이던 툼만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마쳤소? 이팽이 그놈 생각 잘하실끼요. 아지마씨 나 물 한 그릇 주소. 생각 잘했제 이팽이놈.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놈. 뭐 하기야 답답한 놈이 셈이 파더라고. 지가 멋이 답답해서. 뭐 일 그르칠 놈은 아닌께. 야가 빠진 놈. 보소 부르는 소리에 돌아본 윤보. 나 불렀나? 야 삼수다. 와 좀 할 말이 있어서. 죄참받네 하이놈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고? 하면서 윤보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삼수는 잠자코 윤보를 뒤따라 걷는다. 니 와 따라오노? 삼수의 얼굴은 여전히 수긋하다. 저 오늘은 속마음을 탁 털어놓을랐고요. 와 누구 사람이라도 지겠다 말가? 가더라도 내사 판관은 아니구마.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사람인데 어찌 내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주간에 편역이 되어서 최참판 때 은공을 잊어버린 천하의 지길놈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네 선잠을 깼나? 나는 곤보 목수지 최참판네 사돈 팔촌도 아니고 최참판네 조상 구신도 아닌데 무신 참고되고 최참판 때 은공을 잊은 것도 그렇지만은 동네 사람들한테도 몹시 했고 그렇다면 새는 날에 동네 사람 모아놓고 빌일이제 나야 땅 한치 없는 떠돌인데 아무 상관 없구마. 하여간에 내 얘기나 좀 들어보소. 세상에 못 믿을 거는 양반놈들이요. 속절없이 속았단 말이오. 그럴싸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하기는 다 내가 못나서 한 지식이는 하요마는 나 혼자만 지길 놈이 되고 지내놓고 보니 억울한 생각이 드요. 삼수는 꽤 자세히 그간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결국 다 아는 일, 3월 1일부터 응당 자기가 차지했어야 할 자리를 서울서 온 지가놈이 대신하여 그나마 자기를 괄시한다는 그런 얘기다. 불에 풀도 풀이더라고 낸들 옥이 없겠소? 남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내 조가놈 망하는 꼴 보고 말겄다 그 말이오. 윤보는 결코 삼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양반이 잘못하긴 잘못했구마. 그래도 강약이 부동인데 어쩌노? 뭐 요새야 노비문서 같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기니께. 그렇다면 떠나는 게 어떻노? 나 따라댕기면서 대목일이나 배울라나? 딸은 식구 없는 홀몸이고 봄은. 윤보는 어디까지나 시치미를 뗀다. 뭐 내 살 길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요? 그러면 어쩌자는 기고. 원수를 갚겄다 그거요. 어떻게?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겄다 그 말이요. 그래? 아무리 이 윤보가 남의 일을 봐주기로 그 송장 치닥거리라는 모를까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는 일에 동사할 수야 있나? 여포 장날 같은 삼수 혼자라도 넉넉할 낀데 나보고 말할 거 없다. 그런 소리 마소. 나도 밥 먹고 사는 놈인데 그만 저만한 눈치는 다 있단 말이오. 뭐? 요즘 시수가 어찌 돌아가는지 그것쯤 나도 안다 그 말이오. 그 작년에 나라 뺏겠다고 해서 김원장이 일을 꾸밀락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라도인가 어딘가 의병 일으킨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때 말을 했었거든요. 군보 목수가 있었으면 일이 됐을 끼라고. 듣자니께 이번에도 서울서 쌈이 있었다 하고 군보 목수는 이러크름 돌아왔고 모두 소문이 한판 칠 끼라고. 뭐? 한판 칠 끼라고? 흐흐 윤보 시세 나가는구나. 걸쭉한 웃음이 계속해 나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때 쌓아도 알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뭐 내가 회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겠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옮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겄소. 외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놈들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게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감은 빈손으로 어찌하겠소? 그러니 외농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면 꼭 묻고 알 먹는 거 아니겠소?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은.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만은 두고 보면 알 거 아니오? 야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둘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싱세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건 노소. 누가 안 갈까봐 이러요. 지내놓고 볼면 알기니께요. 내가 뭐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그랬을 양이면 벌써 조가놈한테 동네 소문 구해 밭에 실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와실 거 아니오? 큰 소리로 짓거리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나를 다가야겠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지르게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장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집 앞에 나서서 횃불이 가는 곳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은 김은장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어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뭐라 계십니까? 화적대 같은 소행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하면 묻겠습니다. 서울서 우리 군사가 무기고를 부싣고 외군하고 쌈질한 거는 뭡니까? 그것도 화적대 같은 소행입니까? 곰보 얼굴이 김은장은 눈앞에 어른거린다. 낫토끼, 쇠사랑, 대창 등 각기 연장을 들고 쇠참판댁을 둘러싼 마을 장정들은 삼수가 열어주는 대문 안으로 왈칵 쏠리며 들이닥쳤다. 그놈의 자석 알고도 발설 안 한 거를 본 게 우리 편역이다. 전사야 우찌 되었던 지기지 마라 하고 윤보가 소리친다. 몇 배로 갈라진 사람들 그중 한 패거리는 사랑을 덮쳤다. 그러나 조중구는 없었다. 안방을 덮친 사람들도 홍씨를 못 찾는다. 멀리 안 갔을 기다. 사차지 뒤지라. 한 패거리는 도망치려는 하인들 계집종들을 모조리 도장에 가두고 지 서방만을 끌어내어 뒷곁으로 끌고 가 대창으로 찔러 죽였고 한편에서는 미리 끌어다 놓은 소달구지 다섯을 이 중 하나는 두만내 것이었고 쇠참판댁 소며 말이며 밖으로 끌어내어 곡식 필요 공간 물품 안방 장롱을 엎고 다락을 쓸고 해서 쏟아놓은 폐물 은전집에 닥치는 대로 날라다 씻는 판이었다. 일사불란하고 재빠르고 군소리 없는 팽팽하게 긴장된 시각. 시각이 흐른다. 처음 조중구를 찾는 무리에 끼어들었던 길상은 안방 사랑을 뛰면서 혈안이 되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토지문서였다. 별당에서는 아침에 길상으로부터 밤에 일어날 사태 얘기를 들은 서희와 봉순이 등잔불을 켜놓고 앉아있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봉순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서희는 조중구 내외의 죽음을 각일과 기다리는 긴장으로 하여 떨고 있다. 용아, 짐을 실으시면 어서 떠나라. 윤보 명령에 달궈지는 움직인다. 형님, 아무리 찾아도 없소? 멀리는 안 갔을 기다. 삼수놈이 귀띔을 한 거 아닐까요? 벼락 맞을 소리. 윤보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치는 삼수를 바라본다. 그럴 양이면 와 이리 쳐들어올 거 기다릴 것도 없었지? 신변의 위기를 느낀 삼수는 다시 소리를 지른다. 목수 아재요. 그 그람은 뒷산으로 찾아가 볼까요? 이 마을 관수가 작은 눈을 초조하게 굴리며 말했다. 이제 조중구 내외는 증오의 대상도 아니고 보복의 대상도 아니다. 이를 저질렀으니 후안을 두려워하는 다만 그 일념이 조중구 내외의 죽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 냉정히 따져보면 마을을 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남을 가족들에게 화가 미칠 것도 기정사실이다. 함에도 조중구 내외만 없어져 버리면 적어도 가족들은 화를 면할 것 같았고 살림이 서희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차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은 그러나 일을 저지른 이 마당에서는 너무나 가냘픈 기대인 것이다. 느적거리고 있다간 죽도 밥도 안 된다. 찾아라. 이 곱새는 어쩔까요?
그 뱅신을 뭐하그로? 내비리 두고 사당 있는 대숲 쪽을 뒤지라. 그람은 삼수가 앞장서라. 네가 잘 알기니께. 따줄이 삼수를 떠민다. 회불을 든 장정이 삼수 뒤를 따르고 서너 명이 또 따른다. 이놈의 새끼들이 전자에 내 일을 잊지 않고 윤보 아니면 날 지기기라도 할 기세 아니가? 대숲 쪽으로 가면서 삼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나는 뭐가 되지? 오도 가도 못하고. 맞다. 오, 옳지. 하하, 와, 내가 진짜 그 생각을? 대숲 속의 오솔길을 횃불과 횃불에 비춰서 검붉게 번들거리는 장정들의 얼굴이 간다. 사당 안을 보자. 사당문을 삼수가 연다. 그의 눈이 마루장으로 간다. 여기는 없다. 그러면 나뉘져서 대숲을 사차시 찾자. 대숲 속으로 흩어지고 횃불은 별당 후원 쪽으로 간다. 흩어지면서 장정들은 삼수의 존재를 잊는다. 이때를 타서 되돌아온 삼수는 사당 안으로 기어간다. 마룻바닥에 엎드린다. 나으리, 나으리, 나으리 소인 삼수옳시다. 저놈들이 대숲 속을 뒤지고 있심다. 나으리, 이렇거를 믿지 않으시면 소인도 맴이 달라질 끼니께 대답하시이소. 협박이다. 나, 겨우 마루장 밑에서 소리가 났다. 귀심소 그러시오. 이자 아시지요? 삼수놈이 그래도 나으리한테는 쓸모가 있는 놈이라는 것을. 어쩌고십니까? 이자는 이놈한테 한 몫을 주시는 기지요? 주고 말고 제발 살려주게. 예, 언약하시습니다. 죽고 사는 게 이 삼수놈 손에 메이시니까요. 지 서방도 대바람에 찔려 지기시니께 나으리한테도 가짜가 없을 깁니다. 삼수는 어둠 속에서 회심의 미소를 띠며 사당을 빠져나온다. 조정구를 찾아 미친 듯이 쏘다니는 무리에 얼렁뚱땅 끼어든다. 삼수가 사당 마루장 밑을 생각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조정구가 토지문서를 사당 마루장을 뜯고 그 밑에 감춘 것을 삼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정구는 우연히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횃불이 집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홍씨를 끌고 사당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최참판댁을 습격한 윗마을 아랫마을 그리고 윤보가 맥을 통해 놓은 근동에서 온 장정들은 여러 배로 나뉘어져 차례차례 떠났다. 조정구를 못 찾는다 해서 윤보는 애초 계획을 조금도 달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새벽까지 남은 사람은 윤보와 길상이 이외 몇 명이었다. 조중구를 찾기 위해서지만 한편 먼저 떠난 사람과 짐이 정해진 장소까지 당도하기까지 최참판댁의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놓자 하는 데 중점을 둔 잔류였다. 결국 조중구 내외를 못 찾고 윤보 일행은 어둠이 거쳐지려 할 무렵 겨우 떠났는데 그 무리에 김은장이 따랐고 먼저 떠난 무리에 끼어들었던 삼수는 빠져나와 숲속에 숨어있다가 해가 뜰 무렵 집에 돌아왔다. 아니, 목을 쳐 죽일 그 화정놈들이. 아이고, 이를 어쩌노? 안방으로 달려간 홍씨는 홍씨대로 울부짖는다. 아무리 뒤져보아야 목숨만큼이나 아끼던 그 많은 폐물은 간 곳이 없다. 눈꼬리를 치키고 뚱뚱한 작은 몸을 솟구쳐가며 고방으로 달려간 홍씨. 그곳인들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마님, 그저 목숨이 살아남은 것만 천행으로 아셔야지요. 고방 빈 것쯤 만석살림이 끄덕이나 하것입니까? 삼수는 환심을 사려고 말하는 것이나 눈앞에 보이는 눈이 뒤집힌 홍씨. 이놈아, 불난 집에 부채질이냐?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난 듯 별당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간다. 서희, 인연, 쏙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일으킨다. 니년 소행인 줄, 니 모를 줄 알았더냐? 자, 내 왔다. 이제 죽여보아라. 화정놈 불러드릴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정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나온다.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아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겨들어온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벼랑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서희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봉순이 뒤쫓아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 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인은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홍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으리, 이게 우찌된 영문입니까?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고.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뭐라 캐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능지 처참할 놈 같으니라고. 이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나으리,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목숨을 건지디린 이 삼수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종구는 바로 저놈의 폭도의 앞잡이였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이놈의 새끼, 가! 헌병은 총대로 등바닥을 후려친다. 아이고, 살려주소, 나으리, 나으리 마님, 살려주시오. 이놈 살려주시오. 소인은 나으리를 살려드렸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삼수는 걸레 조각처럼 끌려나갔다. 뒷산 쪽에서 총소리가 두 번 울렸다. 숲속에서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른다. 삼수의 죽음에서 조준구의 본성을 하인들은 똑똑히 보았다. 이용하고 나면 버리는 무자비한 생리에 소름이 돋았다. 사건이 난 이틀 만에 진주서 출동한 일본군 이계소대는 소위 그네들이 일컫는 폭도들의 행방을 쫓아 지리산 방면으로 향했고 읍내에서 온 헌병들은 마을을 결단내고 있었다. 안악들과 늙은 부모들은 매를 맞고 총칼로 위협받으며 읍내로 끌려가기도 했고 아이들은 울부짖었다. 이 북새통의 한조가 돌아왔다. 그동안 진주에 있다가 솔과할 결심을 또 마을에 돌아온 그가 이번 일에 관련이 있을 리 만무다. 사건의 내용조차 모르고 왔다. 한데 그는 삼수 다음에 희생자가 되었다. 저놈도 폭도 중 한 놈이요. 아주 악질이란 말이요. 조정구는 서슴없이 손가락질을 했다. 뭐라고? 한조가 제피 갔다고? 바깥 동정을 살피고 온 두만네 말에 두만아비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 댕네가 울고불고 야단났구마요. 하기사 뭐 죄 없이면 나오겠지. 한조가 무신 죄 있다고. 눈에 불안이 가득 실렸으나 슬그머니 앉는다. 들릴도 못하고 답답하게 방에 갇혀서 장차 어찌 될 것인가. 마을에 불을 지른다는 것이 참말인가. 생각지 말자고 몇 번을 다짐했건만 잃어버린 소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등 심중이 괴롭기만 한데 한조가 잡혀갔다는 것은 또 무슨 징조란 말인가. 보소, 참말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겄소. 야문애가 그러는데 조간과 그 도적놈이 찔렀다 안카요? 두만내는 남편 옆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소곤거린다. 뭐라고? 그 양반이 찔러? 와, 뭐 때문에? 한조는 벌써부터 여기 안 있은 거는 다 아는. 그러니까 큰일 나겄다는 거 아니겄소. 두만아비는 양보를 실룩거리며 하참, 그래도 죄가 없는 바에야. 그게 그렇자는갑더마요. 조간과 그 도적놈이 외말도 잘하고 외놈들하고 친분도 두터봐서 못하는 짓이 없다까 안카요. 그 금지옥이었거든 애기씨가 거무거치 돼가지고 시달림을 당하는데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겄더라 안갑니까? 날이면 날마다 저것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외놈한테 넘기겄다고 얼림장이고. 한조 그 사람도 여기 안 있었노라. 한사코 발맹을 했다 카더라마나는 마구 발길질을 하면서 개끌듯 끌고 와 갔다 안카요. 그 그람은 나도 여기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발뱅이 안 된다 그 말이겄네. 그거사 한조 그 사람은 6년 때 일로 해서 조가가 빼물고 있었지요. 그래도 법대로만 한다면 무신 죄 있다고.
그러나 며칠 뒤 들려온 소식은 한조가 총 맞아 죽었다는 것이다. 추다를 받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게 되자 죽인 것이라 했다. 이래 가지고 어찌 살겠노? 사람의 목심이 포리 목심이니? 한전의 식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다 못해 강가로 나온 두만아비는 눈앞에 있는 강물이 보이질 않는다. 자신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지난날의 한조 모습이 눈앞에 삼삼거려 견딜 수 없다. 까닭 없이 조종과한테 끌려가 매를 맞고 미칠 것 같다면서 바둑에 앉아있던 한조. 번개불에 콩 구워 먹을 놈하며 빈정거리면서도 의리를 저버린 일이 없는 윤보의 얼굴, 영파리와 용의 얼굴,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 남은 외로움이 찬 강바람과 함께 전신에 스며든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헛기침으로 막아보지만 마을은 산천 초목이 떠는 형세에 빠졌다. 일본 헌병들의 총칼도 무서웠지만 조중구의 손가락이 더 무서웠다. 손가락 한 곳에 죽음이 있었다. 다른 마을에도 몇 사람인가 죽었다는 말이 있다. 일본 헌병이나 조중구가 점점 더 서슬프게 날뛰며 포악해지는 것은 지리산 방면으로 출동한 일본 군대가 성과를 올리지 못한 때문이라고도 했다. 성과는커녕 그들은 마을을 떠난 무리들의 행방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을거지가 끝났을 무렵 마을에는 쫓겨난 사람, 도망간 사람들 하여 빈집이 많아졌다. 이민애는 이미와 홍의를 데리고 읍내 월선네 집으로 밀고 들어갔고, 영팔이 한조의 식구들은 진주로 달아났다. 그 밖에 30줄의 달수 붓들이 따주리 그의 식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윗마을에서는 더 많은 집이 비었다고 했다. 표면상으로는 일이 일단락 지어져서 조용해진 듯 싶었다. 그러나 때때로 일본 순사들이 마을에 나타났고 말탄 병정들이 흙바람을 일으키며 시위하듯 지나가곤 했다. 이영 갈구마는 삐뚤어마게 갓을 쓴 서서방이 지팡이를 든채 턱을 치키며 지붕 위를 올려다본다. 야, 두만아비는 건성으로 대꾸한다. 거 폭신 폭신하니 잠자리 좋겄다. 금년이야 묵을 사람이 없어 그렇지 시절이야 좀 좋은가? 횡설수설인데 입맛을 쭉 다시며 말하는 폼은 노인답게 의젓하다. 이팽이, 야, 내일 우리 집에 안 올란가? 우리 집 마당에서 광대놀이 한다는 말 들었겠지? 두만아비와 맞잡아서 새끼를 잡아당겨 석가래에 묵던 한복이, 은봉알배, 와, 그만 집에 가소. 아따, 내가 빈말하는 줄 아나. 한마당 논다카이 그러네. 누가 기견값 내라는 것도 아니겠고 이번에 광대는 재주가 볼만하다니께? 은봉알배 와 손주를 누가 안아가면 어쩔라고 나와 댕기요 뭐라고? 아니 시종자 하나 있는 거를 누가 데리고 간다는 기고 총 메고 온 사람이 데려간다 카더나? 퀭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서서방은 허둥지둥 지팡이로 길바닥을 두드리며 집을 향해 걸어간다. 두만아비와 한복이는 영만이가 올려주는 욕마름을 집은 꼭대기에 펴면서 말이 없다.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일은 거지반 된듯 싶다. 요새는 와 그런지 부쩍 광대 얘기를 하고 마요. 한복이 혼잣말 같이 낸다.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갑다. 실성은 중에도 신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요새는 걸시카로 안 나가니께 과수땐네 심장이 덜 상할 끼구마. 양자 데려온 후부터는 그 버릇을 잡았다는가 봬요. 참말로 사람이 살아갈라 하면 별놈의 풍상을 다 겪는다. 이래 이골이 나서 장골 한 몫을 하나 몸집은 열일곱 나이에 비하여 작은 한복이 부지런히 착한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만아비는 말상대를 하거니와 경의 없이 욕심스런 봉기하고도 요즘에는 잘 지낸다. 봉기 역시 풀이 죽어서 두만아비를 찾아오곤 했다. 외로워서도 그랬었지만 같은 낙오자의 비애 같은 것, 공범자로서의 상련, 그런 마음이 그들을 전보다 친밀하게 했는지 모른다. 이들과 달리 한복이는 그
그 일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 영만아, 새끼 좀 올려두고. 한복의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영만이 새끼의 한 묶음을 올려준다. 해가 진락하는데 어서 하고 저녁 먹도록 하소. 두만내가 지붕 위를 향해 말했다. 다 돼가거마는. 두만아비 대꾸다. 한복이니 배고프겠다. 괜찮습니다. 일을 끝내고 지붕에서 내려왔을 때 사방은 어둑어둑했다. 깜빡거리는 등잔불 아래 김이 나는 된장국, 풋김치, 간갈치는 구워놓았고 수북이 올라간 보리밥, 한복에게는 오래간만의 성찬이다. 한복아, 묵고 더 묵어라이. 남편 앞에 밥상을 날라다 놓고 다음 영만이와 겸상한 것을 갖다 놓으며 두만내는 말했다. 이것도 많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네가 와서 거들어주이. 어서 묵어라. 야, 묵고십니다. 두만내가 나간 뒤 말없이 밥을 먹던 두만아비는 한복아, 야, 우리 집 가져가서 니도 지붕을 이도록 해라. 많이 남아시니께 고맙십니다. 고맙기는 영만이 니도 가서 거들어주어라. 그란에도 그럴락합니다. 밥을 꿀떡 삼키며 대답하는데 밖에서 봉기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팽이 저녁 먹나? 들어온나? 두만아비가 내다보며 말했다. 봉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두만내도 숭늉 대접을 들고 들어온다. 밥을 먹다 말고 한복이와 영만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치른다. 임자 밥 있거든. 남편 말이 끝나기 전에 야, 가지 오겠소. 아, 아닙니다. 이형 거는 거를 보고 거들어주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술한병 가져와시니 술잔이나 갖다 주소. 밥은 무신. 두만아비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큰 마음 먹었구나. 술을 가지고 오다니.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란가? 하던 영만이 한복을 힐끔 쳐다본다. 한복은 눈을 내리깐 채 서둘러 밥을 먹는다. 한복이는 봉기를 볼 때마다 인사도 하고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꾸도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묵은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5년 전 보리 흉년이 들었던 그해의 가을이다. 참말이제 악세 풀거지 맹도 질기다. 부모가 이시도 뱅들어 죽고 굶어 죽었는데 천지간에 의지가지 할곳 없는 저 어린기 우찌 살아 싣고 아비는 세린 죄인으로 죽었고 어매는 살구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아, 내가 그 목맨줄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마는. 중값 줄라케도 안 팔고 갖고 있지러. 장거리에서 발길을 돌려놓는데 뒤통수를 향해 쫓아오던 봉기의 음성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원한도 아니면서 쓰라린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급히 밥을 먹고 아이들이 나가자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나누면서 봉기는 나 삼순놈 죽은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춤을 추고 싶다마는 그것 말고는 모두 한심스러운 일뿐이라. 듣자니께 그 목이 부러질 놈이 하기는 총 맞아서 지 맹대로 못산 놈이다마는 그놈이 사당 마리짱 밑에 조가가 숨은 거를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하는데 뭐라고? 두만아비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기사 모르는 척안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더라면 삼순놈은 지금 땅 밑에서 썩고 있지는 않을 기다마는. 그러고도 삼수를 지기? 그놈이서 천벌을 받아 죽었지. 하여간 그때 조가 그 작자를 결단 냈더라모. 설사 참니 안 했다 카더라도 누가 우리를 지기게야 했겄나? 그렇더라께도 일은 크게 벌어진 기니께 동네가 풍지 박산되는 거는 매일반이고 한조같은 억울한 죽음이야 없겠지만은 말을 하작한다면 애시당초 조씨인가 그 사람이 이 동네에 안 왔던 게 제일 좋았던 게라. 그렇지 그래. 아무튼지간에 윤보 그놈이 날만 보면 부해질을 하더만은 저놈이 무슨 원수가 져서 날만 보면 싶더만은 흉측스런 외양보다는 몇 갑절 잘난 놈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보라모. 말탄 외병들이 그리 수없이 찾아댕기도 흔적이나 이씨야 말이제. 어디 깊은 곳에 굴파고 들어앉았다가 잠잠해지면 한판 치고 나올 작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한판 치고 나온다 캐도 이자 다 소용없일 기다. 제 얘기,
요새같이 답답할 줄 알았다면 나도 그만 기어드는 긴데 아 왜 그 폐물이다 은똥이다 비단이다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수턱이 시로 갔다 놈아. 시로 갔으면 갔제 그게 어디 니꺼 될 거더나? 말이 그렇다는 기지. 똑똑한 놈들은 다 가고 맑게나 하는 놈들. 두만아비는 입에 술잔을 가져간다. 마을의 사정은 그러하거니와 제 찬판댁에서는 홍씨와 서희 사이의 팽팽한 대결이 그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었다. 늘 서희 처리에 불평이 많았던 홍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경질을 부리며 조정구에게 따졌다. 서희녀는 왜 저대로 두는 거지요? 글쎄. 아니 영감. 성급히 굴 것 없소. 제풀에 터지게 돼 있는 거요. 서희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느라 좀 생각해 보자고만 하던 조준구였다. 서희년 일이라면 영감은 노상 어정쩡하게 단을 못 내리시는구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뻔했는데도 이러고 계시겠다 그 말씀이요? 다시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요? 내가 왜 그 생각을 아니하겠소? 허나 상대가 아녀자니 삼수놈 경호처럼 직결 처분만 받는다면야야. 기껏 제목을 붙여도 의병 뒷배를 보아주었다는 정도일 테고 상사람도 아닌 양반의 규수를 심히 다루지도 않을 테니. 아니 영감, 의병 뒷배를 보아준 제목뿐이라니 우릴 죽이려 했던 게 누구였지요? 부인은 내 말부터 들으시오. 윤보, 김은장 일당놈이 날 죽이려 한 것은 친일파라 해선데 그것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명분이 서고 떳떳한 일이오만 서인연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경우가 달라진다 그 말 아니오. 자연 서인연은 발명하고 나설 거고 또 그 계집애가 일본말을 조금은 한단 말이오. 사납고 머리가 명석하니 무슨 짓을 할지 알 수도 없거니와 아무래도 다소는 허물이 드러날 게고 한편 그 사람들한테 약점을 잡힌다는 것도 재미롭지 못한 일이오. 뭐 내가 미리부터 그네들 환심을 사왔고 그까짓 입막음하는 것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돈 보고 싫다는 자는 없으니 별일이야 없겠으나 순리로 조용히 하니만 못하지요. 하여간 서인녀는 만만한 계집애가 아니니 그 사람들과는 아무래도 상사람 경우하고는 달라서 그것이 나중에 무슨 화근이 되어 돌아올지 모를 일 아니겠소? 어차피 토지는 모두 우리 앞으로 넘겨놓았으니. 그러니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역시 병수하고 혼인시키는 그 이상의 상책은 없소. 우릴 죽이려던 계집알 며느리 삼아요? 며느리랄 거 있소? 볼모지. 병수놈도 사람 구실 못하는 아이니 형식일 뿐이지요. 병수놈도 혼인 아니하겠다고 펄펄 뛰는 건 어쩌구요? 아들의 얘기는 귀전에 닿지도 않는다는 듯.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소. 서인연도 꼼짝할 수 없게 됐단 말이오. 말하자면 자승자박한 셈이지. 나는 모른 척 할 테이니 부인이 서희를 달래시오.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외병들이 벼르고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요. 사실 서인연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까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말고도 난처하기 짝이 없는 일이오. 아무리 그 사람들하고 친하기로 잡아가시오 죽이시오 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흉년 때의 사건, 서희가 홍씨에게 말채찍을 휘두르려 했었던 사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결국 내외의 의견은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만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길상이마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나버린 지금 서희는 날개쪽지가 부러진 한 마리의 새, 빈사 상태다. 헬쑥하게 여인 모습에 쾌안이 뚫린 두 눈에는 일찍이 그에게서 본 일이 없는 비애의 그림자가 넘실거리고 있었다. 오늘도 홍씨는 별당에 나타나 짓거리는 것이다. 우리 내외를 죽이려다 못 죽였으니 그게 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리 누워있는 게냐? 너를 어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못할 짓이 없는 게야. 너도 총명한 아이니까 모를 리 없겠지? 요즘 지방의 수령 방백 따위가 쪽을 쓰는 줄 아니? 일본 사람 세상이야. 일본 별순사들이 만사를 쥐고 펴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영감 말이라면 믿어주고 사정도 봐주고 그러니 망정이지.
우리가 몰라라 해보아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끔찍스런 일을 저질러고 계집아이라에서 가차 있을 줄 아느냐? 영감이 그래도 너를 생각하여 물음 밑에 접어놓고 하시니 말이지. 소행이야 괘씸하다 뿐이겠느냐? 의병이고 나발이고 그놈들을 끌어들여 감히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던 너 아니냐? 내 오기로 말할 것 같으면 죽든 살든 결판을 내고 싶다만. 목청이 높아지고 눈꼬리가 치올라갔으나 본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아무리 귀중해서 바깥 사정을 모르기로 의병인지 화정놈인지 그 일만 해도 그렇지. 지금이 어느 세상이라고. 일본 나라의 한거에서 살아남을 순 없는 거야. 나라 금상님도 일본에 눈밖에 나서 임금자리를 물러난 걸 설마 모르지는 않겠지? 우리를 죽이려 했고 지서방을 죽였으니 벌써 그것부터가 살인죄이니요. 더더군다나 우리 영감을 친일파로 몰아서 죽이려 했으니 의병인지 화정놈인들인지 일본 병정들도 그놈들한테만은 사정이 없다는 게야. 너도 생각해 보아. 흉년 들던 해에도 그 불안당들을 네가 끌어들이지 아니했느냐? 이번에도 그놈들이고 보면 김은장인가 그 늙은이 길상이 놈까지 끼어들었으니 너하고 공모하지 않았다는 말은 못할 게야. 안 그러냐? 매일이다시피 그 말이 그 말. 추운 마루에서 서성거리는 봉순이는 욕설과 포악스런 행동을 거두어진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했으나 넌더리가 난다. 서희성미의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내였으리라. 결국 홍씨는 벙어리냐? 왜 말이 없느냐? 독사 같은 계집애. 악을 쓰고 물러간다. 애기씨, 미미라도 한 모금 드셔야지요. 봉순이는 불이 나게 다시 밖으로 쫓아나간다. 어디로 도망을 갈까? 간다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서희는 농발 대신 장롱을 개어놓은 막대기 두 개를 멀거니 바라본다. 언젠가 김서방댁이 농발을 어찌하고 막대기로 장롱을 개어놨을까 보냐 하며 의아해 한 일이 있었지만 막대기는 아무도 관심하는 채 꽤 오랫동안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왔다. 그 막대기가 서희 육신의 일부분인 양 서희의 의식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 턱이 없다. 막대기는 한지에 쌓여 있었는데 한지는 거무스름하게 때가 묻어 있었다. 그 막대기가 할머니 방 장롱을 괴어놨던 것인지 서희는 가끔 생각해 보지만 기억 속에는 없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날 밤 할머니의 얼굴이요 들려오는 것은 할머니의 목소리다. 서희야. 네 할머님. 김서방이 죽었느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봉순네 보기놈도 병이 났어. 내가 좀 더 오래 살아 네 뒤를 보아주고 싶지만은 사람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할머님. 네 지금 할 일이 있으니 서희 너는 말 말고 있어야 하느니라. 아니다. 마루에 나가서 누구 사람이 오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겠구나. 무섭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떨면서 서희는 마루에 나가 어두운 뜰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방 안에서는 꽤 오랫동안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장롱 옆구리에 달린 고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장롱을 열고 닫는 소리도 났다. 이윽고 윤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손짓하며 서희를 들어오게 했다. 방바닥에 농발이 하나 댕그렇게 놓여 있었다. 농발 대신 저기 막대기를 괴었느니라. 후일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만일을 위해 마련해 주는 게야.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 그것을 쓰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것은 오직 신령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고는 농발을 들고 나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성큼하게 큰 키에 긴 두 팔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